네, 안녕하세요. 강원도 홍천 홍천 원주민 부동산이고요.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토지는 강원도 홍천군 영김이면 월운이 소재하고 있는 생산관리적 전약 136평이 되겠습니다. 들어오는 입구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고요. 땅 모양은 이렇게 좀 동그란 형태로 되어 있고, 주변으로 보시면 이제 전기 전화 전조가 다 들어와 있고, 오음산 방향으로 이제 남향이 되겠습니다. 이제 바로 안쪽에도 전원주택이 한 채가 들어와 있고요. 주변은 이제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, 요 토지의 최고 단점. 바로 옆으로 이제 많이는 아닌데 소를 10마리, 그러니까 송아지까지 해서 10마리를 키우는 축사가 이렇게 옆에 있어가지고 요게 최고 단점이고, 다른 사항은 뭐 시내도 가깝고, 주변 이제 근처에 구기림 높은 산들도 많고, 물이 좋은 이제 계곡도 있어가지고, 뭐산 좋고 물 좋은 곳인데, 바로 옆에 이제 작은 10마리 키우는 이제 축사가 있는 단점이 있고요. 홍천 시내에서는 한 10분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거리고요. 서울에서는 1시간 초반 중반이고, 용도로는 그냥 작은 이동식 주택 갖다 놓고서 주말 농장 사용하기 좋은 그런 조건의 토지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요 도로 아래로 지금 상수도가 들어와 있어가지고 상수도는 이제 바로 인입하면 되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상수도도 들어와 있고 수도 걱정도 없고요. 주변은 이제 소나무, 잣나무 이런 산들이 옆으로 이제 쭉 길게 되어 있고, 동네가 좀 평온하고, 이제 멀리 오음산, 이제 구기림 높은 산이 있어가지고,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뭐, 송이버섯, 능이버섯 따라도 이제 오음산으로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, 산항하기도 좋은 곳이 근처에 있어가지고 좋은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. 본토지 관련해서 좀더 자세한 문의는 아래로 전화주세요.